저 니온고전 EKG입니다. 카디오팩스 M시리즈고요. 1350K입니다. 원래 이게 자기 테이블에 놓고 하는 건데, 일단 포터블이랑 그다음에 요 페이퍼 두장 드릴게요. 자, 220V 꼽으시고 파워를 키세요. 자체 배터리가 있긴 한데 상시전원으로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팅값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나이 뭐 이런 거 쓰라고. 일단 우리가 심전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심전도를 봐도 이게 6채널 12, 아니 6채널 12 리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네 선이 있죠. 여기 사지에 묶는 선이란 말입니다. 그 체스트에 붙이는 이제 6개 리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6개 리드를 쓰질 않죠. 그래서 4개만 사지만 갖고 EKG를 하는 건좀 한계가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큰 개들은 이제 가능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이런 클립, 작은 클립을 쓰시고 큰게 들어오면 이렇게 큰거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니 쪽에 보면 소화용이 있고 어덜트용이 있어요. 소화용은 좀 작습니다. 체스트 요 컵도 보면은 석션 컵이죠? 물컵도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니까 쓰시고, 일단 여기 보면은 6개 C1부터 C3, 그 다음에 C4부터 C, 이거는 3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여기 볼컵에다 해갖고 묶어드릴 때 원하시면, 그래서 보통 쓰시는데 필요할 때는 붙일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심장 쪽으로 해서 쭈룩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EKG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지만 갖고 EKG 정확히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파일을 제가 드릴 때 파일을 보시고 프린터는 이걸 누릅니다. 그럼 프린터가 나옵니다. 이거 체스트 붙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메뉴 보시면은 나오는 거고요. 자, 나오는 거고, 아이디, 뭐 이름 쓰고 넣으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여기 누르시고,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메뉴 세팅이 들어가죠. 이거 프린터입니다. 메뉴 세팅 들어가시면 이제 EKG 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8번 누르시면 셋업, 웨이브 세팅, 웨이브 세팅 오케이 누르시면 웨이브 세팅 헤르츠나 로우 헤르츠, 하이 헤르츠 해갖고 이렇게 스피드도 나오고요. 백, 이거는 지금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날짜 세팅 같은 거뭐 이런 것도 터미널 넘버 나오고요. 레코딩 세팅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듬 레코딩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용 설명서 보세요. 그래서 프린터 기능이고 아이디 입력하는 거. 이 프린터로 이 페이퍼 팩은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소모품이니까 쓰시면 되고, 재산 거는 계속 보십시오. 일단 리드 장착하는 게, 일단 뭐 동물에 있어서 이런 측정 기구들은 리드나 이 센서 장착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장착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EKG 같은 거 이용도 될거 상당히 비싼데 대충만 넘어갑니다. 신품 사시면은.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쓰십시오.